거제 20명서 매미성이 왔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동네가요, 매미성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매미성이 보입니다. 매미성이 왔습니다. 매미성은요,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박순삼 씨가 자연 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천년 바위 위에 쌓아올린 성벽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시멘트로 메우기를 반복한 것이 이제는 유럽의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규모나 디자인이 설계도 한 장 없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무슨 연못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잘 만들어 놨네. 우리 아줌마 한번 자세히 한번 잡아먹어요. 포인트는요, 저쪽이 엄청 좋습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좀 공사 진행 중이라 이게 돌 무더기가 좀 더 한참 더 쌓여져 있네요. 요도 내려가는 거.